네, 쥐띠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뇌택김에 육오효가 나왔습니다. 뇌택김에 육오효는 특히 이번 주간에 모든 쥐띠분들 중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시라면, 그리고 미혼이시라면, 내가 지금 고민 중인 그 상대방이 나의 짝이 맞아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또그 사람의 어떤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보시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 저울질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짝이 맞습니다. 일단 희망적인 얘기부터 먼저 출발을 드렸고요. 뇌택김의 6오효 외에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흐름. 네, 먼저 쥐띠분들 한 주간의 흐름에 대해서 카드를 섞어 보았고요. 주간 초반에는 좀 많이 겸손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을 강요하시면 트러블이 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초에는 월화 정도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주변 동료나 내 위에 있는 직속 상사가 나를 되게 괴롭힐 것 같은데, 이 부분 많이 숙이세요. 많이 숙이고, 그 사람에게 목소리를 낼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바라고자 하는 재취업이라던가, 시험이라던가, 혹은 결혼이라던가, 이런 나의 목표들이 아직은 때가 멀었어요. 아직은 때가 멀었고,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오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부분, 지금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사실 자기 개발이에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조차 현재 이동을 위해서 혹은 승진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좋지 않은 습관들도 고쳐야 합니다. 나의 좋지 않은 사고방식, 작은 부분을 보고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 잘못하면은 거의 준비 끝 부분에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특히 원했던 회사에 서류가 합격이 되어서 서류 통과가 되어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면접도 1차, 2차 다 통과를 하시는데 3차 면접에서 삐끄덕거린다거나 이게 이제 미혼 남녀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또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상대방과 썸을 탔어요. 그리고 연애가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나의 통상적인 어떤 나쁜 습관들, 나의 말과 행동 중에서 두드러진
고치지 못했던 어떤 나쁜 말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을 저울질한다거나 그 사람과의 어떤 연애사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한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함부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내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직 안팎에서 있을 수가 있으니 사람들의 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직접 보신 게 아니라면 신경을 끄시는 게 맞습니다. GT 여러분들 한 주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소띠 다음 주 주간 운세입니다. 태위택 63묘가 나왔고요. 태위택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흘러가는 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현재 63묘가 나왔기 때문에 63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나를 황홀하게 하는 어떤 기쁜 일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연애도 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뭔가 허무하고 뭔가 염세적으로 그냥 더덥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더덥게 느껴지는지 한번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카드를 한번 섞어 볼게요. 네, 소띠 분들의 한 주간의 흐름입니다. 네, 소띠분들의 한 주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초에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프로젝트를 접는다거나, 어떤 매매권을 내놓으셨다가 되돌린다거나, 후퇴하는 일들, 내가 했었던 일들을 접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연인 관계에서는 이별을 생각하시는 것, 내가 그 사람의 뜻에 반해서 등을 돌리는 일이 이번 주에 적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조직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거니까 퇴사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직서를 내는 일 등이죠. 내가 좀더더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더큰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뜻을 함께 할수 없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번 한 주,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점점 더 좋아지세요. 흐름이. 이번 주간은 발전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하지만 아직까지 좀더 배워야 하는 시기이고, 아직 미숙한 단계입니다. 내가 바라고자 하는 목표까지 가시려면 시간이 좀 많이 멀었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되도록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좀 얻으셔야 되세요. 계속 밀어붙여야 되시고, 이거다 싶으면 계속 나아가셔야 되는, 한번 결정한 거는 번복하지 말으셔야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연애운을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연애사적으로는 좀 어두워요.
너무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초반보다는 후반이 더 나으시니까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목금 쪽이 더 분위기가 좋으세요. 운적인 흐름이 좋으시고, 수요일, 목요일 같은 주중, 중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을 닦는 흐름이에요.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뜻과는 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많이 걸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볼때 운적으로는 점점 뒤에 운이 더 좋아지시기 때문에 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소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호랑이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주간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이번 운세는 수택절 초유가 나왔어요. 현재 수택절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압력이라던가 외부의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적으로도 좀 많이 힘드신 경우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으세요. 그리고 장기 출장보다는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편이 좋으세요. 그리고 조직 안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좀 묵묵하게 참으셔야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을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이띠 한 주간의 흐름입니다. 네, 호랑이띠 한 주간의 흐름입니다. 월초에는 어마어마하게 바쁘세요.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소통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큰 흐름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계산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나 뻔한 상황이고. 문제는 조직 안에서 분쟁도 있습니다. 본인이 참다가 이번 주에 폭발할 것 같아요. 대립관계가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잘 풀리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혹시라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으신 상황이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려야 되는데 문제는 윗사람들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질 않으니 주변 직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세요. 윗사람들이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고 참으시되 어떤 힘든 부분은 혼자 너무 떠안고 계시게 되면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조직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호랑이띠 분들이세요. 호랑이띠 분들만큼 잘 해내시고 이 조직 안에서 리더만한 그런 역할을 해내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아마 직원분들은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들, 고충들 얘기를 해주시면은 윗사람은 이번 주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주변 직원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뭐 퇴사라던가 이직을 결정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속 시원하게 이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좀 준비를 하셔서 점점 더 나은 회사로 옮겨가신다거나
그리고 내 눈에 아직 그만한 직장이 보이질 않아요. 사업하시는 호랑이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나의 뜻이 소통이 잘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여러 번 체크를 하시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목표한 대상이나 나의 목표가 많이 멀었기 때문에 더 배우시고, 더 익히고, 더 수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고독한 여행자와 같은 상황이에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호랑이띠 분들은 작년부터 강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중이세요. 호랑이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토끼띠 주간운 시작하겠습니다. 토끼띠 주간운세입니다. 뇌택귀배 다섯 번째 계사인 육오효가 나왔는데요. 현재 물러설 수도 없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주변을 굉장히 잘 살펴야 하는 좀 조심스러운 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본인이 기쁜 일이라던가 본인이 어떤 잘 풀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일일이 오픈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말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 흐름이 보이는데 좀더 디테일한 부분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 분들입니다. 주간 흐름. 네, 토끼띠 분들의 한 주간의 흐름입니다.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조직의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너한테 별 생각이 없다. 나한테 왜 이러니? 라고 단호하게, 칼같이, 냉정하게 자신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좀 발생을 할수 있어요. 분명히 확인하고 보냈던 일인데 발송했던 메일 건인데 거래처에서 뭔가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체가 지금 틀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야근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야근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쯤에 힘드셨던 부분들을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보상을 받으시냐면은 식사 대접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가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제안을 하면서 이런 심신에 관련된 보상으로 이 부분이 운 쪽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외의 어려움과 의외의 보상이 들어오는 한 주가 되겠네요. 주중에는 그렇게 다사다난하겠지만 이제 주말,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일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토끼띠는 이번 주간 운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외부에 이 부분을 뽐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초반에 말 조심하라고 했던 거, 너무 나의 잘 돌아가는 일적인 면이나 겉에 이런 흐름들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변 친구들, 정말 나눌 수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만 정보를 공유를 하시고요. 토끼띠 분들한테는 구설수가 얼마 전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어떤 소문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를 좀 배아파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네, 용띠는 현재 택수곤 2호가 나왔어요. 네, 택수곤 2호가 나왔는데 구이호입니다. 구이호는 힘이 많이 빠진 상태네요. 힘이 많이 빠졌고 불만이 현재 가득 차 있어요.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풀리지 않은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어렵게 얻은 기회를 가지고 재취업을 했다거나 어떤 일을 이제 통과를 하셨는데 1단계를 내 생각만큼 내 기대치만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만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더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용띠분들도 카드로 주간 흐름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용띠분들 주간 운세 나왔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하고 똑같네요.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 가정주부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고요. 남자분들이라면 표현을 하지 못해서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처럼 돌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어둡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건 열정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응원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인 내 친구분들, 용띠분들한테 힘을 실어다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나 힘들어. 나랑 밥 먹을래? 이렇게 다가가 보세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시고 본인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용띠분들은 과묵하신 분들이 많고 참으시고 견디고 나중에 가서 나 이랬어, 이렇게 힘들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원래 그렇게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말 용띠분들은 잘 하고 계세요. 잘 해내 오셨고, 작년부터 정말 힘든 일들, 부당한 일들 많이 참아 오셨고,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잘 해오셨고, 잘 참으셨던 사람들에게는 운적으로 언젠가 반드시 조만간 보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죠?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시고 나누셔야 되세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간에는 크게 나쁜 일은 없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뱀띠 주간 운세.
카드 나왔습니다. 네, 더잘 되기 위해서 잠시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요. 그리고 어차피 표현해봤자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해주기도 힘들고 많이 어려움이 보여요. 거기다가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은 앞으로 뒤에 더잘될수 있는 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쳐가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세요.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도저도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잡기에는, 내가 거머쥐기에는 아직 대상과 목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는 특히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아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했던 것도 해내고 있고, 완성을 해나가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폰지처럼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것도 지식 습득이 상당히 빠르세요. 또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일적으로 손해를 끼칠 만한 어떤 물이나 대상들, 그리고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지는 주간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자르고 다 쳐내는 아주 변화무쌍한 무적의 흐름이 보입니다. 뱀띠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의 테마, 잃지 말으셔야 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원래 냉정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잘 되기 위해서 잠깐 베이스 캠프에서 쉬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금방 정상에 오르실 겁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띠 분들 주간 운세 나왔습니다. 말띠 분들은 현재 새로운 흐름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면은 과감하게 자신의 그 미루는 습관들, 걱정을 하셨던 그런 성격들을 모두 다 뒤집어 엎고, 원래 성격은 이랬어요. 걱정도 많고, 나는 어떡하지? 나는 못할 거야. 나한테는 사치야.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뒤로 하시고, 이번 주에는 정말 시작을 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일들, 수강을 끊는다거나, 학원에 가시거나, 내가 직접적인 투잡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다.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하시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즐기실 거예요. 이번 주에 시작하시는 일에 대해서, 특히 이번 주에 시작하시는 어떤 공부나 일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군다나 연애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신 분들 말고, 미혼 남녀분들은 강한 연애운도 들어와 있어요. 저번 주하고는 좀 상반된 흐름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 테마로 조언을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액션을 취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면 차이면 좀 어때요? 그 사람 속마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너무 과했을 수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마음의 표현을 해보세요.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일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덤벼들어 보세요. 이미 당신은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개척을 해 나가실 겁니다. 다 갖춰놓고 시작하면은 이미 늦어요. 시작을 하고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용기 내십시오. 말띠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띠 주간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이번 주 메인에 대한 괴 나왔는데, 풍수한 2호가 나왔어요. 현재 이 92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걱정하고 계속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억눌리고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못 하신다거나 일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 이 9.25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부터 내 트라우마부터 잡지 못하면 힘들다고 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흐름 카드로도 보겠습니다. 양띠분들 주간 운세 흐름입니다. 네, 양띠분들 이번 주간의 흐름입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당신은 매우 잘 해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아픔도 함께 하시면 트라우마는 저절로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 스스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좀 나의 약점을 보면 어때요? 겁먹지 마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동물이에요. 그 트라우마에 잡히고 생각에 집어삼켜지는 그런 흐름은 누구도 원치 않으시겠죠. 즐기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차 내시고 만나러 가세요. 그분과 함께 밥을 드시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본인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안정성입니다. 지속적인 안정적인 그런 운이 필요하고 연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일 거예요. 나 불안하니까 안아주세요. 나 불안하니까 힘내게 안정시켜주세요. 토닥여주세요. 이번 주간에 당신은 어린아이가 되시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실 거예요. 결국 주말에는 기뻐하실 거예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으면 좀 쳐내세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벌리지 마시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내가 뽐내야 내 주변이 다 빛나요. 사람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양띠분들은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힘들어. 나 머리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두통도 좀 있으시고 좀 놓아주시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너무 모든 걸 혼자서 일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조금씩은 좀 내려놓으시면 금방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표현 꼭 하시고요. 힘들면 힘들다. 나 슬프면 슬프다. 이런 표현 꼭 하시고요. 사람들 다 받아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양띠분들도 힘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숭이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뇌수의 사유가 나왔는데요. 예, 현재 이 구사유의 흐름은 옛날 인연들, 특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좋지 않은 인연들을 좀 끊어내야 한다는 게 이 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원숭이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동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셨다면 그 고향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도 당연히 멀리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서 다른 새로운 조직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옛날 분들은 카톡에서 숨긴 처리를 하신다거나 삭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비우셔야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본인의 어려움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네, 이것도 원숭이띠 분들도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원숭이띠 분들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강한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 당신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해지실 운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좋아해서 들어오는 인연도 있지만 상대방도 역시 쌍방으로 좋아하고 계세요. 그리고 살짝 놀랄 일도 좀 있어요. 이게 어떤 놀랄 일이냐면 내가 다치는 놀랄 일은 아니고 금전적으로 그동안 내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드 결제일에 이체돼야 될 금액이 갑자기 많아져 있다거나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비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도를 닦으셔야 되세요. 도 닦으셔야 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 주변 지인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나를 많이 응원하고 있지만 나를 또 지켜보고 또 저울질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가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나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이 이번 주에 계실 겁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화롭습니다. 흐름이 좋고 새로운 운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적인 흐름에 올라타신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간에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랬던 일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서 소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 그런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고 정작 본인이 바랬던 것에서는 이득이나 실적이 없어서 아 이거 뭐지라고 좀 실망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운의 흐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일들이 드디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소문이 납니다. 입소문이 나고 본인에 대한 평가가 다시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세레나데를 부르실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나가서 쇼핑을 하신다거나 식사를 하실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드렸듯이 애정운이 있습니다. 썸을 타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 애정운은 원숭이띠 분들, 원래 외로울 고가 많은 원숭이띠 분들인데 이번 주간에 들어오는 애정운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 애정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성적인 애정운뿐만이 아니라 조직에서 혹은 내 주변인들과의 궁합도 될 수가 있어요. 동성 간의 애정운도 있거든요. 네, 원숭이띠 분들도 이번 주간에는 괜찮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닭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닭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수택절 오효가 나왔습니다. 수택절은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발산하는 주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효가 났다고 한다면 내가 크게 어떤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본인의 그 능력보다
좀큰 일거리를 해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한 주가 될수 있어요. 어떤 일들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닭띠분들의 주간 흐름입니다. 네, 닭띠분들의 주간 흐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주 적재적소에 새로운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주변에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셔도 지금은 그 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이해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에 대해서 고삐를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호천사가 함께 하실 거고, 능력에 비해서 크게 이룬다고 하는 거는 약간 운이 따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을 여십시오. 연인에 대해서건 조직에 대해서건 마음을 열어주시고, 뒤에 어떤 계산을 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담백하게 이번 주간에 임하시게 되면은 주중 내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본인답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런 의외의 자신의 면모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시고 놀라게 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닭띠들 되게 괜찮네요. 좀 놀라면서 본인의 의외의 면을 좀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연애든 일이든 굉장히 잘 굴러갈 겁니다. 좀 나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닭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운세 개띠 뇌지에 초요가 나왔습니다. 천둥번개 밑에 땅이 있는 거고 땅 위에 천둥번개가 치는 건데요. 주변에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그 일의 흐름이 좀 어긋나고 있고 전체적인 조직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개띠 흐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개띠분들은 바깥에서 목소리를 잘 내기가 힘드세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따라가실 것 같고요. 조직에서 한 라인에 합류를 해서 나를 숨깁니다. 익명성 속에서 힘을 내셔야 되는 주간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위험이 좀 다가와 있어요. 그 위험을 아마 미리 감지를 하시고 그렇게 조직으로
자신을 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간의 약속들은 거의 정말 공식적인 일들 아니고서는 거의 캔슬을 시키실 것 같아요. 내가 나가지 않고 나를 가둡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더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새로운 운으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의식을 하고 계시고요. 좀 이기적으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자신을 챙기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선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고쳐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그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게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역시 거쳐가는 일입니다. 이 일도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 일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왜 그렇지? 왜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분들은 저럴까라고 불만만 가지지만 선뜻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있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테마입니다. 앞장서시고요. 개척하시고요. 진두지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묻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좀 조곤조곤 따지셔도 됩니다. 조곤조곤 따지셔도 되고, 너무 움츠러 있지 마세요. 움츠러 있는다고 해서 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내가 움츠러들고, 더이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피해 다니시는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별로 장기적으로 볼때 좋지 못합니다. 개띠분들 용기를 내시고, 예, 뚫고 올라오세요. 봄입니다. 나와서 움직이세요. 피하지 마세요. 당신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개띠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돼지띠 주간 운세인데요. 이번 주 돼지띠는 풍선점 상요가 나왔어요. 예, 돼지띠분들 현재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물론 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서두르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돼지띠 분들 구체적인 흐름을 지금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상황이 이미 소문이 났어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쪽의 소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꽤 많으세요. 당사자분이 아니시면 정말 공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일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내 가까운 사람들과 싸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중재해 줄 만한 큰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서서히 서서히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이 모두 정말 개성 있는 분들이세요. 어마어마한 개성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그러한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많이 아끼셔야 해요. 쓸모없는 대화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본인의 기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푹 쉬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너무 그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 말과 행동에 의미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십니다. 운이 거의 다 왔어요. 힘들었던 게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돼지띠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돼지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